또 총선을 앞두고 열린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국회 입법 활동 검증이 화두였습니다.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론을 두고 공방전이 이어진 겁니다. 강혜진 기자입니다. 토론회 시작과 동시에 각 후보들의 공약 검증부터 치열했습니다. 종로구 특화 산업으로 꼽히는 주얼리와 봉제 산업 부활을 위한 법안 제정의 실효성을 따진 겁니다.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 주얼리 관련 입법에 무신경했던 공약을 또 내세운다고 꼬집자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강력하게 맞섭니다.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셨던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그 발의안에 참여하시지 않았죠. 그래서 제가 그 법안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. 여당 의원이 낸 것에는 제가 공동발의 한 것 같아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. 그러나 대책 없는 공약이라는 비난도 이어집니다. 그래서 대책이 뭔가요? 주얼리 산업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대책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봉제 산업도 대책이 뭔가요?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지금? 정치 1번지 종로에 첫 발을 내딛는 초선과 보궐에 이어 재선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은 국회의원 자격론 공방까지 벌입니다. 국회의원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임기를 지키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까? 저 임기 제가 있는 동안 충실히 지키겠습니다.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곽상원 후보의 아내 노정현 씨가 미국 주택을 구입할 때 든 자금 출처를 최재형 후보가 묻자 날쌘 신경전이 오고 갑니다. 임대냐 매매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. 책을 제대로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. 다 읽었습니다. 관계된 부분. 자 분명히 다 읽었다고 말씀하셨죠. 관계된 부분은 다 읽었습니다. 최 후보님 제가 최 후보님께 경고드립니다.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국회 못 가시고 감옥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협박하시는 거는 그거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. 지금도 제가 미국의 집을 갖고 있거나 그 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집 찾아주세요. 그 주장이 아닙니다. 찾아주세요 그러니까.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. 종로 주민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과 후보들의 공약 검증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누가 국회의원 자질을 갖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실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.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